지난달 검찰에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며칠 안 돼서 경찰에 유출이 됐고 경찰이 다시 피의자에게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면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양측의 얘기를 한송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동업자의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경찰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움직이지 마, 들어가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받고 미란다고 이제 저희 무릎 다 꿇기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한 지 2시간이 지나도록 변호사와 통화도 못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 불러달라니까 나중에 불러주겠다. 불러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로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이제 뭐 속옷 입고 이렇게 같이 셀카를 찍는다든지 그런 사진들을 확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네가 알려주면 내가 서해 돌아가서 이렇게 전화처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지난달 19일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흘 만인 지난달 23일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진정이 들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며 압박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 고소했더라? 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거지. 경찰은 앉으라고 했을 뿐인데 일부가 무릎을 꿇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진정이 들어온 사실은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네. 그런 소리를 뭐 듣고 네. 혹시 있는가 물어본 것은 맞는데 네. 그게 왜 문제가 된가요? 검찰은 경찰이 어떻게 진정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